좀 애국심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 경제로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일찍 알고, 방법은 인구를 늘릴 수 없는 것은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혼도 안 하고 큰일 났어요. 방법이 있다면 무역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먹고 살았지만 좀 남북이 통일되고 중국 3세대 고려인들 다 우리 식구를 끌어들이고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들 다 묶어서 한 1억은 넘어가야 그래도 내수경제로 우리만의 힘으로 경제가 돌아가야 일본 정도는 우습게 따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통상 그리고 우리 사단법인 한중문화교류에는 진즉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강 박사님을 너무 많이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도 한 분만 계시면 전주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은퇴가 한 2년 정도 남아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장수샘물, 물수자가 아니고 목숨수자입니다. 오래 사는 물이라는 의미로 장수샘물을 개발해서 특허도 얻었고 그리고 17가지의 음료수를 생산해내는 회사로 법인도 만들고 사업자 등록도 해서 아마 7월 말부터는 생산되지 않을까, 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또 환경사업에 46년 동안 개발을 해서 350억이나 들여서 개발을 특허로 얻었는데 개발하신 할아버지와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아들 목사는 뺀질거리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그 좋은 제품을 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일곱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마지막은 한화 김승현 회장 노부까지 봉업을 하려고 했다가 기술만 빼내갈 계획을 세웠던 한화한테 당할 뻔했는데 법정에 서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걸 사업을 성공만 해주고 20% 주식만 달라고 해서 당신이나 나나 주식 갖고 있어봤자 하나님 이럴 거니까 당신 25%, 나 25%,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 10%, 그리고 40%는 돈으로 현금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9월 달에 법인 등록이 되고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제가 3년 내지 5년만 이 사업을 경영하고 정부 사업으로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이 기초과학이 발달한 세계 선진국들도 미국도 뭐 러시아도 중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이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아홉 가지 공해를 이 피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37개 OECD 국가는 다 환경세를 물려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국제적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국영 기업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30조가 됐든 300조가 됐든 아니 어떤 500조 도덕을 그런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초과학이 근거가 돼서 만들어질 것이니까 큰 기대를 걸고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 박사님하고 같이 중국하고 갔다 왔을 때 산동성 연대 저는 연태주라는데 연대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연대에 시범 설치가 돼 있고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연구소 이름으로 건물 안에다가 시범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청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들어서 아마 3,200평 공장 부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버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우리 가난한 전라북도가 좀잘 살게 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소원이어서 전라북도에다가 본사를 두고 사업은 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좋아지면 이 통상협회 미력 하나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